가로수길 왔어요 지금. 네, 가로수길. 사람들이 기다리는 가로수길. 네. 네, 한 가보죠. 네, 출발하겠습니다. 네. 옆에 빌리프. 아, 저게... 아 빌리프. 네. 저기 강호동 씨가 산 거예요? 네. 아, 이게 평당 2억 5천? 네, 최고가 찍었죠. 메인길이 있구나, 그래도. 네, 아예 메인이에요. 2018년도 아... 5월 달에 평당 2억 5천, 141억에. 아, 평당 2억 5천? 네. 대지평당? 네, 대지평당. 어, 진짜 비싸네요. 건물이 워낙 낡았기 때문에 대지로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대지가 몇 평 정도 되죠? 대지가 한 60평? 60평. 60평에 네. 141억? 네. 확실히 메인스트리트가 비싸긴 비싸네요. 그렇죠. 아, 이게 유승범 씨가 가지고 있다가 판 건물이 이 건물이에요? 네, 건물 매각한 거예요. 건물 보는 안목이 있네. 그렇죠. 2006년도에 땅을 산 거죠. 메인스트리트잖아요. 네. 메인스트리트 그때 당시에는 가로수길이 핵심도 아니었고 네. 굉장히 뜨는 동네도 아니었는데 그렇죠. 그때 당시 이 메인스트리트에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요거를 17억 주고 샀단 말이에요. 16억. 16억. 네, 평당 2,500만 이렇게 샀죠. 그리고 불과 10년 만에 5배를 남기고 팔았어요. 그렇죠. 건물을 굉장히 잘 지었어요. 아, 유승범 씨가 그냥 허름한 것만 사가지고 지워버리고 네, 판 거예요? 거예요. 아. 옥상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임대 놓기 되게 좋게 건물 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아, 옥상도 임대를 놓을 수가 있어요? 옥상에서 여기 뷰가 되게 좋아요. 지금은 더 올랐겠네요? 그렇죠, 그때보다? 제가 거래를 했는데. 아, 팔아준 게 영종 씨가 팔아준 네, 거예요? 16년에? 아, 저희가 산 분도 저희 고객이었고. 아, 산 분도? 네, 아, 연결시켜준 거구나. 네, 저희가. 어, 유승범 씨는 진짜 부동산을 보는 해안이 있나 봐. 네, 진짜 해안이 있는 여기가 뜰 거라는 거 어떻게 알았지? 2006년도가 사실 가로수길 거의 바닥이었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지? 뭐 가로수길 여기 다 어둠의 도시였는데 그때 압구정 로데오가 짱이었지. 네. 그때는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노홍철 씨가 최근에 사는 아, 건물이에요. 여기가 노홍철 씨 건물이라는 노홍철 씨 거죠? 네. 네. 최근에 2018년 11월에 122억. 122억이에요? 네, 122억. 최근이네요 되게. 네, 거래된 게. 그렇죠. 네. 이 건물 근데 공실이 되게 많아요. 저도 이 건물을 저희도 진행을 해봤는데 공실이 많아서 어떻게 채우실지. 근데 건물 수리를 하실 것 같아요. 근데 1층 있던 임차인들 세입자들 나간 거 보니까 건물을 좀 세련되게 바꾸지 않을까. 아, 건물을 새로 네. 바꿔서 리모델링 해가지고 네. 좀 올려서 팔지 않을까 그런 의도로. 네. 너무 근데 건물을 단기간에 팔면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지 않나? 네, 많이 내. 근데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주택처럼 크지가 않아요. 네네네. 그래서 건물도 뭐 한 2년 후에 파나 3년 후에 파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차라리 법인으로 산 다음에 네, 법인세를 네, 내는 게 더 낫지 않아요? 네. 법인세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회사처럼 운영하면서 네, 차라리. 또 장점이 은행 이자가 싸요. 지금 개인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강한 거지. 그렇죠. 법인에 대한 대출 규제는 강하지 않거든요. 대출도 법인, 많이 나오죠. 법인으로 하면 좋은 법인 아. 같은 경우는 80% 90%. 아, 건물 하나 사는데? 여기 기계주차까지 다 산 거죠? 이 네, 땅까지 여기까지가 네, 122억이라는 네. 거죠. 평당 7,800이면 확실히 가로수길 치고는 네. 조금 싸긴 싸네요. 네. 저기 메인길이 있었던 데 제일 비싼 데가 평당 뭐 4억 부른다고 하셨고. 부르는 거 그렇고 일단 거래된 게 2억 5천 3억 가까이. 네. 강호동 씨가 산 게 2억 5천. 5천. 네. 어쨌든 실거래가 기준으로만 보면 3배에서 4배 정도 차이가 나네요. 아,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네. 걸어서 5분도 안 되는 거리인데. 그러니까 부동산이 이게 개별성인 거예요. 조금만 차이가 네. 나도 그러니까. 이만큼 차이가 나요. 걸어서 5분 거리인데. 그렇죠. 네. 아, 요 건물? 네, 이거예요. 이게 이종석 씨가 사는 이게 건물이에요? 2016년도 9월 달에 배우 이종석 씨고요. 2016년? 네, 16년 9월 달에 39억. 평당 5,862만 원. 39억? 네. 싸게 샀구나? 네. 아니, 근데 하나 궁금한 거죠, 영석 씨. 네. 이거가 건물은 이종석 씨. 이종석 건데 통으로 지금 누가 임대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과연 매출이 나올까요? 나오기 힘들 것 같아요. 너무 커서 요즘 근데 구석지에도 가로수길 뒤에 저 개성 커피나 그런 데 쪽 소평수에서 하는 거는 그래도 좀 잘 됐는데 근데 요즘 또 찾아서 가는 그런 컨셉이 다시 흘러가긴 하는데 이건 너무 커서 장사하기는 좀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그렇죠. 그래도 이런 지역에 사놓으면 일단 떨어질 일은 없어요. 가로수길이 지금 유동인구가 점점 줄고 있잖아요. 네. 외국인들 빼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예측을 네. 잘 못한 게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이 그리고 드네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이런 이면을 잘 안 와요. 차라리 메인에서. 그렇지, 그렇지. 네, 우리도 외국 가보면 골목골목 잘 안 다니잖아요. 그렇지. 네. 사놓으면 뜰 거다라고 해가지고 싸다 해가지고 샀는데 네. 예측에서 약간 비껴나간 그런 케이스일 네, 그렇죠. 수 있겠네요. 네. 영준 씨 오늘 네. 가로수길 같이 돌아봤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로 영준 씨랑 얘기하고 싶었던 게 좀 네. 신기했던 게 연예인들 건물 있잖아요. 네. 저희가 오늘 유승범 씨 그리고 노홍철, 강호동 뭐 등등등 건물들이 있었는데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뭐 황정음 씨 건물도 네. 여기 있고 황정민 씨도 있고 그래서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 네. 드릴게요. 싸이가 네. 주식회사 DI라는 대로 네. 여기 건물이 뭐 거의 10개가 넘게 있다고 하는데 네. 들리는 소문으로는 네. 진짜예요?
일단 DI라는 법인이 싸이 부모님 이제 관련된 법인으로 알고 있어요. 가족 법인이죠? 네, 가족으로 해서 임대 법인을 하고 있는데 이 동네에서 뭐 유명하죠, 싸이. 아, 유명해요? 네, 그래서 이게 뭐 등기를 다 떼봐가지고 몇 개인지 세보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DI인 건물들도 많고 또 실제로 외식업 하는 분들도 그 싸이 관련된 동네 뭐 임대 같은 것도 계약했던 케이스들도 많고 해서 싸이 같은 경우는 이 블록에서만 거의 10개 정도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가로수길에만? 네, 자기 명의뿐만 아니라 이런 가족 명의로 해서. 아, 부동산 재벌이네. 네, 부동산 재벌이죠. 일단 부모님부터 타고난 거죠. 사업하는 집안이어서 그럴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메인도로에 있는 건물 뒤에 걸 사가지고 메인도로를 묶는 이런 어떻게 보면 부동산 고수의 스킬도 하시고. 아, 그런 것도 했어요? 네, 그다음 건물 공사부터 최근에는 뭐 신촌에도 메인 건물을 하나 사셨어요. 어, 건물 아예 쓸어담네요. 네, 요즘에 건물 굉장히 많이 사는 사람 중에 하나죠.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요. 네. 유승범 씨 같은 경우는 네. 진짜 2006년에 이걸 16억에 매입을 해가지고 네. 78억 9천에 팔았잖아요. 네. 아까 전에 본 건물이. 그렇죠. 네. 근데 유승범 씨는 이걸 어떻게 알고 산 거예요? 일단 유승범 씨가 직접 사진 않았을 거예요. 아. 저희가 거래를 해보면서 유승범 씨 쪽 보니까 유승범 씨를 도와주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유승범 그분이 이제 좀 안목 좋게 투자를 잘 해주신 것도 있고 그 당시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건물을 짓거나 자기가 거주하는 목적 정도로 지금 아파트 산 것처럼 소액으로 그냥 투자해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16억이면 사실 아파트 그렇죠. 가격이었는데 네. 강남 아파트 가격이었는데 그리고 그 건물을 사놓고 한 거의 7, 8년 정도 안 지었어요.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이제 가로수길이 발전되고 나서 건물을 새로 지어서 아. 팔게 된 거죠. 아, 약간 그럼 유승범 씨가 케이스 같은 경우는 뭐 투자 안목이 따랐죠. 있었다기보다는 네. 그냥 샀는데 덜컥 샀는데 네. 확 올라버린 케이스네요. 안목도 있을 수도 있죠. 그냥 누구도 네. 모르는 거니까. 우리가 모르는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거요. 이게 연예인들이 가로수길 건물들을 많이 샀잖아요. 근데 연예인들이 가로수길뿐만 아니고 네. 핫한 동네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로수길이 유독 이렇게 연예인들이 많이 건물을 샀던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가장 자기 본인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한 곳이니까. 아, 강남이니까. 그 다음에 노홍철 씨는 아직도 현대아파트 살지 않나요? 아, 그래요? 전 네. 몰라요, 노홍철 씨. 제가 알기로 현대아파트 무한도전에서는 많이 봤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그 가로수길 일단 띵 자체가 무한도전 영향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많이 활동했던 지역 중에 하나가 가로수길이니까 사람이 보통 건물 살 때 친근한 데 사거든요. 그렇죠, 자기가 아는 데 사죠. 잘 아는 지역을 사는 게 일반적이라서 뭐 강원동 씨도 그렇고 노홍철 씨도 그렇고 잘 아는 지역이니까 사실 큰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가로수길 요즘에 이렇게 비싼 금액에 너무 꼭대기 찍었다라는 얘기도 하는데 그래도 꼭대기를 찍어주신 게 강원동 씨인데 2억 5천 네, 평당 잘 아니까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또 궁금한 게 네. 있어요. 이거는 번외 질문인데 영종 씨가 볼 때 영종 씨도 이제 실무에서 네. 8년 정도 부동산 네. 했잖아요. 연예인들도 많이 거래 네, 중계를 했고 그렇죠. 그러면 영종 씨가 볼 때 연예인 중에 제일 투자 고수가 누군 것 같아요? 제일 투자 고수요? 네, 여태까지 본 사람 중에 그러니까 투자 고수가 좀 여러 가지 방향이 있는데 박명수 씨 같은 경우는 스타벅스라는 업체를 잘 입점시킬 수 있는 건물들을 산다라는 거를 볼 때는 임차인을 잘 만들어오는 고수라고 볼 수 있고요. 토지섭도 되게 잘 사가지고 잘 팔았다라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아니 그렇게 막 모범살이까지는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데를 샀던 거라서 그거는 뭐 거의 소위 우리말로 치트키 쳤다라고 하거든요. 일단 뭐 그 전지현 씨. 아, 전지현 씨. 전지현 씨는 뭐 일단 삼성동에도 워낙 잘 샀고 싼 가격에 잘 사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남편분의 좀 도움을 많이 받지 않았나 라는 생각 들고 저는 요즘에 되게 기술적으로 잘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구하라 씨. 구하라? 구하라 씨가 사는 데가 사실 이런 데가 될까라는 데를 사요. 그래서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을 하거나 다시 파는 케이스인데 굉장히 구하라 씨가 사고 파는 게 일반인 투자자들한테 모범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부동산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 진짜 기술적으로 투자 잘한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투자를 하는 분이죠. 네. 아까 전에 그 노홍철이 샀던 건물이 사실은 신사역과는 거리가 멀고 좀 그렇죠. 애매한 위치라서 근데 예를 들면 압구정이랑도 좀 애매하고 당산역도 보면 한강으로 유입되는 지구 쪽에 뭐 참새방앗간이라든가 뭐 저기 허브족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달돼 있는데 상대적으로 사실 잠원지구로도 지금 사람들이 이 날이 좋을 때는 많이 유입이 되는데 거기서 가까운데 상권이 발달되지가 못했어. 잠원지구가 단점이 뭐냐면 잠원지구까지 가는데 아파트 단지를 지나서 그러니까 멀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당산은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여기는 잠원지구까지 가기가 좀 한 1-200m도 길게 맞아요. 느껴질 수 있겠다. 네. 그 연예인들 오늘 이렇게 건물 보니까 재밌었고요. 네. 되게 또 다른 또 첨언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가로수길 연예인들 앞으로 더 투자를 많이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가로주기 아까 전에도 보셨듯이 이종석 씨가 이제 배우 이종석 씨 매입했던 사례 같은 것처럼 좀 가로수길이 이제 골목골목마다 뛸 수 있는 상권이 있고 안 뛸 수 있는 상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가로수길 매입할 때나 아니면 상권을 내가 직접 장사를 하는 분도 좀 위치가 하나 한 블록 차이도 엄청나게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감안해 가지고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로수길은 정말 정밀한 분석으로 상가를 들어가든 뭐 투자를 하든 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